동대문구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정한 2021년 무형유산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선동대제와 청룡문화재 등 오랜 전통문화를 계승 보호하고 있는 것이 지정의 이유인데요. 이 문화유산을 기록화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김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인 선농대제. 해마다 4월이면 제기동에 위치한 선농단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나라의 태평성대와 기후를 바라며 하늘에 올리는 제례인 동방청룡제향 역시 지난 1990년대부터 지역 주민들이 계승 발전시켜 이어오고 있는 동대문구의 전통 문화 행사입니다. 동대문구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정한 2021년 무형유산도시 5곳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4년 지정 이래 서울시 자치구가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선농대제와 청룡문화재를 비롯해 서울 양령시 보재원의 재향의례 등 다양한 무형유산을 보호 전승하고 있는 것이 선정의 이유입니다. 구는 국시 구비예산 약 2억 원을 들여 지역 무형유산을 발굴 전승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뭐 선농제를 지내면은 그 상차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상차림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상을 차린다는 게 그런 게 잘 이제 뭐 책자화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앙의 진행 순서라는 게 이제 뭐 내용 같은 걸 전체로 해서 도록화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무형유산을 기록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재향과 관련한 진행 순서 방법 등을 기록과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비롯해 도록 발간과 인문학 강좌, 학술 세미나 등이 내년 초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열지는 못하지만 지역의 전통문화유산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